야 이거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캡입니다. 기름 소모로 없어지는 돈인데 제가 절약을 해서 저거 한 돈분을 한 10여 년째 기부도 하고. 안녕하세요. 카링TV 정욱진입니다. 인천 네트럭하우스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보기 힘든 그런 두 대의 볼보 트럭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차량은 25주년 에디션 모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네이비 색상의 FH 모델은 오션레이스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10대밖에 없는 그런 트랙터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타고 계셨던 차량이고요. 이번에 새로 출고한 25주년 모델이 되겠습니다. 볼보 트럭 코리아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 25년이 됐기 때문에 25주년 모델이 나왔고 2017년도에 20년이 됐기 때문에 20주년 에디션 모델이 나왔던 겁니다. 1987년 볼보는 대한민국에 들어오나 1990년부터 1996년까지는 대우자동차에서 볼보 트럭을 수입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96년에 계약이 종료되면서 1997년 볼보 트럭 코리아는 독자적으로 판매를 시작하죠. 97년 6월 10일인데요. 그때부터 카운트를 해서 20년, 25주년 이렇게 모델이 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년 뒤에는 30주년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판매 1등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찾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그런 트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볼보에는 FM 모델도 있고요. FMX 모델도 있고요. FH 모델도 있고 중형 트럭인 FL 모델과 중대형 트럭인 FE 모델도 여러분들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트럭이 FM 모델, 신형 모델입니다. FH 모델보다는 약간 한 급 아래라고 볼 수 있지만 이번 FM 모델도 많은 부분이 변화가 돼서 거의 FH 모델급으로 변화가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번 신형 FH540 모델 보이시죠? FH540 이번에 신형 모델이고요. 그전 FH540 모델 LED 헤드램프가 들어갔고요. 이번 이 신형 모델의 헤드램프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25주년 모델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여러분들 탑이 좀 높다라는 게 그전 FH에 비해 높다라는 걸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글로브 트로터 XL 캡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이 높은 캡을 보고 와 멋있다 왜 대한민국엔 안 들어올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25주년 모델로 60대가 한정이 됐습니다. 20주년 모델 같은 경우는 20대 한정 판매였어요. 근데 이번에 25주년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은, 훨씬 많네요. 보시면 여기 25주년이라는 데칼이 크게 들어가 있죠. 대한민국 국기와 스웨덴 국기가 스티커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차이점은요, 1층에 하중이 7.1에서 8톤으로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어박스에서부터 3축까지 이중 프레임을 적용을 해서 여기에 지금 이중 프레임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강성이 뛰어난 차량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주년의 변화가 좀 많지 않다라는 좀 아쉬움은 좀 있었는데 그래도 가장 큰 변화는 1960mm의 실내고를 갖고 있었는데 이 차량은 2110mm, 그전 차량보다 150mm가 높은, 실내가 가장 높은 대한민국의 그런 트럭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봐도 그전 글로브 트로터 캡보다 지금 XL 캡이 조금 더 높은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네요. 멀리서 봐도 전동식 루프 해치가 각도가 다르다는 걸 기존 모델과 25주년 모델 딱 확연히 보여지네요. 좀 더 멀리서 보니까 탑의 높이를 XL 캡과 글로브 트로터 캡의 높이가 확연히 보여집니다.
25주년 모델 희소성은 있네요. 그렇지만 20주년 모델처럼 시트에 스티치라든가 로고라든가 아니면 대시보드가 가죽으로 감싸져 있는지 이런 모습도 한번 여러분들 실내 들어가서 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27년도에 볼보의 역사가 시작하지만 바로 28년도에 승용과 더불어 최초의 볼보에서 트럭이 출시를 합니다. 시리즈 1이라는 모델인데요. 이 트럭이 지금 보이시는 이 트럭이 여러분들 볼보의 최초의 트럭입니다. 볼보의 트럭 역사는 의외로 상당히 길어요. 뭐 만트럭 못지않게 벤츠트럭 못지않게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중국의 지리자동차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지만 스웨덴의 인사이트 그들의 감성으로 출고가 되고 있고요.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볼보가 수소전기 트럭, 전기 트럭, LNG 등의 전동화 모델도 아주 활발하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올해 빠르게 대형 전기 트럭을 출시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요. 총 주행 거리가 조금 아쉽지만 볼보의 전기 트럭이 또 나오면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또 우리 트럭커분들에게는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대의 차주분이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기존에 이 차량을 타시다가 이번에 구입하시면서 이제 오션레이스를 보내는 먼저 오션레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세계 3대 요트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9개월 동안 약 11개국 8만 킬로 정도의 여정을 볼보가 이런 요트 경기에 후원을 하고 지원을 했을까요? 각 나라별 다니면서 볼보는 마케팅 행사 일환으로 이런 오션레이스에 지원을 했던 거죠. 지금은 아쉽게도 오션레이스에 더 이상 볼보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는 더 이상 볼보의 오션레이스 모델도 나오지 않는다. 네. 안녕하세요. 볼보 트럭커 김은석입니다. 김은석 사장님, 네, 아유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녀석 정말 대단한 녀석이더라고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지금 25주년 모델보다도 레어한, 희귀한 그런 모델이더라고요, 사장님. 하기가 좀 어려운 차죠. 이게 그 시기에 잘 맞아 떨어져야 구할 수 있는 거고 각국에 10대씩 이제 한국에 10대 들어온 그 차량이기 때문에 맞아요, 10대밖에 예, 없더라고요. 예, 그 시기에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제가 이제 구입을 해서 7년 75개월 탄 거죠. 2015년 5월식입니다. 2015년 5월식. 네. 그 전에 2012년도에도 오션 레이스 모델이 FH 네. 모델이 나왔었더라고요. 네, 그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게 두 번째 네. 2015년도에 두 번째 모델인데 네, 그렇습니다. 열대 한정이었어요. 네, 네. 제가 살 때는 오션레이스에 대한 그 인지도가 많아가지고 서로 그냥 가져가겠다고 그렇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이게 오션레이스 영업사원하고 저 이게 그 교감을 해서 오션레이스가 네네. 들어오는데 한 대 주문은 타고 안 적어가면 차를 날려 구입을 안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돼서 그럼 오션레이스 그때 당시 열대 한정판이었어요. 네. FH 모델이고요. 지금 네. 보기에는 그냥 뭐 우리 FH 540 요 전 모델과 뭐 별 차이는 없구나라고 하겠지만 네. 그때 당시 오션레이스만의 특별한 점이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처음으로 이제 듀얼 클러치가 달려 나왔고요. 아, I-Shift 듀얼 클러치가 네, 최초 모델이군요. 최초 모델을 그, 여기다가 탑재해가지고 고 이제 뭐 시험 기간이라고 그럴까? 그 지금은 이제 다 540에 듀얼 클러치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지 않습니까? 듀클이라고 하죠. 예. 예. 지금은 다 이렇게 장착이 되는데 그때만 해도 그 듀얼 클러치에 대한 그 인식이 덜 돼 있어가지고 선택적으로 이제 그저 주문을 받았죠. 어떻게 보면 볼보에서 예. 최초로 제가 상용차 그렇죠. 쪽에 트럭에 예. 듀얼 클러치를 적용하는 회사가 예. 볼보다라고도 저도 알고 있는데요. 예. 근데 듀얼 클러치를 처음에 딱 느꼈었을 때 일반 트럭과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요? 듀얼 클러치가 운행을 해보니까 역시 좋더라고요. 변속이 빠르고 예. 똑같이 스타트를 했는데 저는 이제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네네. 다른 차들은 한 3분의 2 지점까지 오고 이렇게 나중에 그 뒤에 이렇게 쫓아오던 분이 도대체 차가 뭐냐 해가지고 이게 듀얼 클러치다 하니까 그 양반이 그런 게 좋은 게 있었냐 하고서 3주 만에 그 듀얼 클러치를 출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 정도로. 근데 지금은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그 시스템이고 네. 오션레이스에서 이제 그 장점이 뭐냐면은 네네. 볼보에서 이제 새로운 기술이 저거 하는 게 오션레이스에 장착이 돼서 네네. 이제 그 테스트를 하는 거죠. 요 차에 다른 차하고 지금 이제 25주년 저 차에는 그 저 전동 시트가 장착이 돼 있는데 네네. 요거는 기본에 애초부터 전동 시트하고 그 고급 우퍼하고 이제 뭐 모든 그 기능들이 다 장착이 돼 있는 그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열대 한정이라고 했을 때요. 네. 가격 면에서는 어땠나요? 좀 더 비싼가 이런 에디션 모델들이요? 기본 출고 가격보다 이제 제가 구입할 당시 저 한 1,000만 원 정도가 업이 된 그 상황입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 이 차가 이제 처음으로 저거 하면서 저기 저
패킹 에어컨도 장착이 돼 있던 그 상황이고. 아, 무시동 에어컨도. 예. 아, 지금 딱 보니까 무시동 에어컨이 들어가 있네요. 예. 무시동 에어컨. 그리고 이제 이 오션데이스 장점이라 그럴까, 이게 원래 그 이 칼라는 오션데이스 칼라 해가지고 주문 생산을 안 해주고요. 골프에서 이 색상이 제일 이뻤어요. 예. 그리고 제가 아마 사장님 차를 본 것 같아요. 예전에요. 예. 인천에서. 야, 저 네이비색의 저 볼보 FH 모델은 과연 뭘까. 오션데이스가 다른 차량하고 다른 게 또 도색을 한 번 더 입힌대요. 아. 기본적으로보다 이제 다른 거를 한 번 이제 전착 도장을 한 번 끝인데, 이건 두 번 저거 해가지고 지금 7년, 75개월 된 차라고 믿기지 않게 아직. 아, 키로수는 얼마 정도 됐나요? 지금 75만. 75만 정도 된 차인데도 이렇게 깔끔합니까? 예. 2019년에 연비왕 우승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아. 그 연비왕 한번 하기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연비왕 대회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예.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직접 예. 참여하지 않으시면 잘 모르잖아요. 연비왕 예. 대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양재동에서 부산 그 신선대까지 헤드만 끌고. 헤드만 끌고. 예. 제가 10년 동안 배워서 저거 한 게 시동을 이제 볼보 특성상 이제 그 공회전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1분 정도 있다 바로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해서 이렇게 그 당시 저거 하면 이제 그 미션 엔진은 뭐 저기 뭐 시동을 걸면 바로 저거 되지만 미션 대우는 예열이 안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한 2, 3km 정도 이제 제 특성상 주차장에서 그 고속도로 입구까지 한 3km, 4km 정도를 이렇게 가는 동안 이제 그 기아 변속이 안 돼요. 한 3단 정도에서 기아 변속이 안 되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5단, 7단으로 변속이 되고, 고속도로 올라갈 시점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워밍업이 되고, 그래서 이제 주행을 하면서 대기 시간은 뭐 1분이 넘으면 무조건 시동을 끄고, 운전을 하기 위해서 탄력 주행이라든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최종 우승할 때 1등하고도 2등 차이가 0.1cc. 1등하면 뭐 줍니까? 연비왕 대회에서 1등하면 기름을 줄까요? 1등 우승은 호주 여행 상품권 400만원짜리. 2등은 이제 동남아 상품권 250만원짜리. 아, 네. 3등은 이제 국내 여행권 100만원. 그래서 다녀오셨습니까? 예, 아니, 저기 코로나 시국 때문에 못 가고 지금 이제 그 그러셨군요. 분할을 해가지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2022년하고 23년 이제 2년 동안 홍보대사를 저기 모집을 했습니다. 네네.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볼보 트럭에 그 총 큰 판매망으로 이제 세 개의 그 권역이 있는데 네. 거기에 그 트랙터, 덤프, 대형카고, 중형카고 해가지고 4명씩 이제 그 12명에다가 유튜버 2분 해가지고 14명이 이제 선정이 된 거죠. 볼보트럭의 행사나 볼보트럭을 운행하면서 잘못된 점이든지 또 본사에 건의도 하고. 사장님께서는 볼보트럭만 또 타신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왜 볼보트럭을 고집하시는지, 그리고 운전하는 경력이 한 어느 정도 되시는지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레일러 운전을 시작한 게 2005년입니다. 2005년에 처음 이제 면허 따가지고 트라고를 출고를 해서 저기 운행을 했어요. 네네. 운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해가지고 볼보 트럭을 출고를 한 게 이제 2009년에 이제 출고를 받았죠. 2009년부터 네네. 시작을 해가지고 한 영업사원한테 지금 3대째 이제 구매를 한 그 상황입니다. 사장님, 25주년 모델을 구매하신 이유가 또 따로 있으신가요? 오션레이스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모델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또 새 차 같은 느낌도 있고 한데. 예, 새 차고 저거 한데, 제가 그 차량을 운행을 하다 보니까 한 6년 넘어서부터는 이제 정비하는데 조금 지출이 많이 되더라고요. 6년 정도 때가 가장 이제 중고차 가격이 이제 높을 때고. 자, 오션레이스 모델이랑 같은 마력이고요. 네. FH 모델이기도 해요. 네. 좀 캡이 이제 물론 보면은 여러분들 좀 더 높아요. XL 캡이라고 해서 요거는 그냥 글로브 트로터 캡이고요. 우리가 보통 보는 FH 모델의 캡이고요. 요 차량 지금 XL 캡인데 뭐가 가장 다른 던가요? 사장님이 딱 느낄 수 있는 지금 신형 모델. 요 모델하고 요 모델하고 이제 차이는 이제 일축에 이제 저 에어서스가 안 들어있는 그 상황이고, 스톱앤고 기능이라고 그러죠. 네네, 가다서다. 예, 요거는 이제 그 크루즈를 하더라도 30km 넘어가면은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데 요거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거 해가지고 운행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그만큼 편하구나 하는 부분도 있고, 또 IC 기능이라고 올해 네. 이제 처음으로 저거 했던 기능이 요거 출고할 때
IC 기능을 개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네네네. 들었었는데 이제 네네. 7년 만에 나온 거죠. 볼보에서 IC부트 저런 기능들이 이제 연비를 더욱더 좋게 네네. 만들어주고 차량의 운행의 효율성을 더 높이는 기능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C 뭐 어떻던가요? 고개가 이렇게 마주하면은 고개 인근에서 그저 이게 그 가속을 하는 부분을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한번 갔다 온 길에 고도나 그거를 기록을 했다가 네네. 나중에 다시 그 똑같은 길을 갈 때 그 고도를 기반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연비를 좋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제가 똑같은 구간을 운행했을 때 한 15%에서 20% 향상이 되는 거로 저는 지금 그 느끼고 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에 요즘 나오는 트럭들이요 네. 이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만트럭에는 이피션트 크루즈 3라고 해서 지형 기반 GPS 기반으로 역시 3km 지형을 읽어들어서 미리 뭐 프리로 떨어뜨리던가 아니면 미션을 올린다던가 또 뭐 벤츠에도 예전에 알겠죠 PPC라고 있었죠. 예.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점점 들어가면서 차량들의 연비를 이렇게 좋게끔 만들어주고 있는데 근데 운전자분들이 그걸 딱 느끼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또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정말 기름 좀 덜 먹는 것 같아 라고 또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은 조금 느낄 수 있다. 예, 바로 저는 이제 연비 운전을 하던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매일매일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구간을 갔을 때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제 중량이 조금 차이 났을 때 그 문제하고 데이터를 쭉 해보니까 네네. 그걸 확연히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한 15% 정도 느낄 수 있다. 15%라는 정도. 말은 내 기름값을 15% 정도 절약할 수 있다. 뭐 이 말과도 일맥상통하겠네요. 사장님. 그렇죠. 다른 차량들보다 연비를 절약을 하는 금액이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어차피 절약을 한 부분을 그냥 쓰지 않고 좋은 일에 기부도 하고 기름 소모로 없어지는 돈인데 제가 절약을 해서 저거 한 부분을 한 10여 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연비 운전으로 기름값을 절약해 기부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김은석 사장님 남다른 선행에 감동받았습니다. 또한 두 대의 레어한 트럭 이 녀석들 쉽게 촬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첫날은 폭우가 쏟아졌고 두 번째 날은 강풍이 불었습니다. 또한 카링TV 역사상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왜 우리는 차를 두고 저렇게 한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볼보 25주년 모델 오션 레이스 모델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상이 도움이 되시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